이평부동입니다. 오늘은 말 30몇 년 살아보니까 이 얼린 요구르트를 제대로 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얼은 요구르트를 어떻게 편안하게 먹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얼린 요구르트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걸 깐 다음에 수저로 이렇게 파든지 하잖아요. 아, 그거는 아마추어도 아니야. 왜 그렇게 먹고 편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 껍질 먼저 까요. 뚜껑을 까셨으면 여기를 깨문 다음에 요 보시면 여기 있죠, 딱 요 요 위에 이 윗줄까지 한번 까볼게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깨물면 위가 깨지잖아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살살살 돌려서 이렇게 나와요. 이 상태에서 위를 좀 먹어야 돼요. 그냥 이 상태로 먹어도 돼. 이 정도로 먹어도 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. 여기서 먹을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저기 이렇게 굴곡돼 있는데 여기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바이트 해줘. 그러니까 씹어야 돼. 이렇게 씹으니까 이만큼 쏙 나오잖아. 너무 먹어요. 아우 이빨 시려. 이만큼 먹었어요. 이 상태에서 수저를 퍼먹어도 돼. 아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. 여기를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찢어볼게요. 그러면서 여기까지 찢어주세요. 여기까지 굴곡이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컵만 남아요. 이 상태에서 그냥 먹어주고 끝나는 거.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이렇게 얼린 요구르트는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. 이거 이 조그만 구멍으로 수저 넣어서 먹지 말아요. 추해 보이잖아. 이렇게 드세요. 나 오늘 빠이.